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2022년 1월 31일, 벌써 2022년의 1월달 마지막 날이고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잘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가족 만나는 것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셀트리온 주주로서 조금 마음이 불편한 명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 홈페이지에서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핫 이슈잖아요, 셀트리온에서. 첫 번째는 뭐 흡입형 치료제. 왜냐하면 레크로나가 오미크론의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반응하는 흡입형 치료제의 결과, 그리고 금감원 감리. 경향신문 유모 기자께서 금감원 감리를 단독 보도해서 셀트리온이 추가적으로 한20% 이상 하락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이세 가지에 대해서 회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제품 개발에 대해서 보면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에 이어 흡입형 칵테일 항체 치료제 개발을 1년 반, 그러니까 한 18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해 왔던 거고요. 현재 국내외로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경구용 치료제보다도 더 편리하고 더싼 치료제, 슈퍼 항체인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1년 반째 걸쳐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흡입형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일상의 안정성 데이터가 확보되면 2월 초설 연휴 끝나고죠.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2상, 3상 개시 계획에 대해서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내에 중간 데이터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다니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금감원 감리에 관련해서는 회사에서는 바이오 산업 특성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글로벌 CGMP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감리 과정에 충실히 설명을 진행해 왔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앞으로도 성실히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건 3월 말까지 지금 이 감리 금감원 감리가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금감원의 의견을 위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 끝나고서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9월 달, 10월 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사주 매입.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000억 원 정도 주가 안정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추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고, 현재 자사주 매입 꾸준히 진행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을 고려할 계획이랍니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뿐 아니라 소각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회사의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기다려보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불편한 마음,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불만,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이런 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주주님께 드리는 그이세 가지 제품 개발, 금감원 감리,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투자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를 믿고 이 어려운 시기 더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